도돌이 썰튼.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음. 아버지가 심부름 다녀오라고 5,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음. 본인이 다니던 학교 근처 슈퍼에서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 그때 당시 초등학교 1장인 녀석이 길을 딱 막았음. 야, 어디 가냐? 집에. 아, 나 게임 좀 하기 1,000원만 줘봐. 아, 안 돼. 이거 심부름하고 남은 돈이란 말이야. 죽을래? 아, 진짜 안 되는데. 좋은 말할 때돈 내놔라. 진짜 안 되는데. 억울하게 삥을 뜯기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잔돈이 부족한 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녀석!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을 하고 사야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 솔직히 크게 혼내신 것도 아니지만 너무 억울해서 삥을 뜯긴 이야기를 함. 아버지 듣자마자, 뭐? 지금 당장 나가자. 그 새끼 어디 있어? 아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빨리 안 나와? 하면서 오히려 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셨음. 멱살 잡혀서 거의 질질 끌려가서 학교 앞 문방구에 도착. 이때 당시 놀 곳이라고는 학교 앞 문방구뿐이라 아마 여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음. 학교 앞 문방구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 중앙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음. 우리 아들 돈 뺏을 새끼 나와!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게임하던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모두 시선 집중해. 그리고 일진 개가 어슬렁어슬렁 나옴. 이 녀석이 그때 당시 얼마나 막장이었냐면, 어떤 아이를 때려서 그 아이 엄마가 이 녀석을 혼내러 왔는데, 아, 뭐요? 뭐 어쩌라고? 아줌마도 맞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엄마를 위협하고 욕까지 하던 놈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아버지 보자마자, 아저씨 뭔데요?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녀석 멱살과 사타구니 쪽 바지를 잡더니 그냥 들었고 그 옆에 가로수 쪽에 집어 던졌다. 나무에 부딪히면서 크 하는데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잘안 갔음. 그때 당시 공포의 대상이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의 팔뚝을 잡고 일으켜서 그대로 와사바리를 걸어버리는데, 일으켜지자마자 또 자빠짐. 일진에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흙투성이가 돼서 정말 아버지에게 엎드려서 빌고 빌었음. 아버지는 그대로 일진은 문방구 안으로 데리고 가서, 죄송한데 종이랑 펜 하나만 쓰겠습니다. 당황한 문방구 주인은 놀라서, 아, 네네 라고 말하더라. 종이에는 일진이 서명한 반성문 겸 각서를 썼는데 아버지가 각서를 받아서 자기 지갑에 보관했음. 너 다시는 돈 뺏지 않는다고 아저씨랑 약속했고 이렇게 각서까지 썼다. 한 번만 더 뺏으면 그땐 너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혼날 줄 알아. 아저씨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사내 새끼가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돈을 구해야지 치사하게 남들 돈이나 뺏고. 이거 받고 다시는 남들 돈 뺏지 말아라 하면서 2,000원을 쥐어주셨음. 무슨 깽값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진은 그 이후에 꽤 얌전하게 살았다. 그때 당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유명한 녀석이라서 문방구 주인들도 다 싫어하고 게임하는 녀석들도 싫어했는데 당분간 밖에 안 보이더라. 물론 반년 정도 지나니까 결국 양아치 짓 하고 다니긴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쳐다도 보지 않더라. 학생 때 학비 때문에 서빙부터 대형가든 숯불놀이, 배달 등 나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내 자신이 떳떳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대기업에 입사 후 바로 국내 건설 현장에 파견 나와 근무 중입니다. 시공관리 감독직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근처 고등학교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나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에 현장 정리 깔끔히 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 두었죠. 그런데 하필 현장 자재 입고 일정과 겹쳐서 이럴 바쁜 오전을 수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자재는 트레라라고 불리는 대형 트럭으로 운송되고 수십 대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더욱이 고등학생들이 견학을 나와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았죠. 저는 확성기, 무전기, 경광봉을 들고 직접 도로로 나가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죠. 마침 견학 온 고등학생과 인솔하는 여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위험해 보이기에 학생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트럭들을 먼저 통행시켰죠. 그러지 않으면 현장이 꼬여 인부들에게 리스크로 돌아가거든요. 속사정도 모르고 여선생님이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저기요, 발전소에 허가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길을 막아요? 저는 사정을 설명하려 했으나 귓구멍이 막혔는지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여기저기 무전 넣고 트럭 멈추고 학생들을 먼저 입장시켰습니다. 지나가면서 선생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럼 저 나이에 저런 거나 하고 사는 거다, 일부러 저에게 들리게 하는 건지 순간 머리가 찡했습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재 차량이 정리되고 사무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사무실 회의실에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 과장님이 제가 막내이니 PT 발표를 좀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선생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약간, 저게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이었죠. 전 이런 거 처음이라 과장님 옆에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과장님이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러보신 현장을 설명해줄 땡땡땡 사원입니다. 와이대 출신 엘리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 지질이 못해서 와이대 간신히 입학해서 D중공업에 입사해 이 나이에 이런 일 간신히 하는 땡땡땡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살짝 웃어줬죠. 그러자 선생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참 통쾌한 하루였습니다. 친구랑 제가 백화점에 살 거 있어서 갔다가 일 다 보고 그냥 가기 아쉬워서 평소에 지갑이나 시계에 관심이 있어 이리저리 구경하는데 뭔가 주위에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는 고시생인데 바람 좀 세게 할 겸 데리고 와서 꾀죄죄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간편하게 살 것만 사기 위해서 트레이닝복. 무엇인가 꾀죄죄해 보이는 두 명이 비싼 고가품들이 있는 곳을 얼쩡거린다? 저희는 뭐 의심살 행동도 없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냥 유리판에서 전시된 것만 보고 제 친구는 유리판에서 제가 시계를 보는 동안에도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직원이 부르더군요. 제가 아니라 제 친구를요. 저기요! 모자 쓰신 분! 제 친구가 돌아섰습니다. 덤덤하게요. 저기 혹시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가방 한번 볼 수 있나 해서요. 싫습니다. 왜 안 보여주시려고 하죠? 그쪽은 왜 보시려고 하죠? 아니 저기 전시된 상품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확인 절차입니다. 안 가져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보여주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안 훔쳤으니까 가겠습니다. 친구가 휙 돌아서서 가려는데 직원이 팔을 확 잡더군요. 아니 어딜 가요 훔쳐놓고서. 저는 완전 얼굴 빨개져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 얼굴과 말투가 확 변하더군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어눌한 제 친구였는데 상상도 못할 변신이었습니다. 당신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정말 싸늘한 말투였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핸드폰을 들어 뭔가를 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제 친구를 도둑놈으로 확정짓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거지 같은 게 도둑질하는 고들 도망가! 친구는 당당하게 가방을 건네며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곧 직원은 기세등등하게 가방을 낚아채서 열어보는데 금세 당황하더군요. 그 안에는 그냥 책과 각종 필기구. 직원은 얼굴이 노래지면서 아니 내가 봤는데? 막 가방 열고 닫는 거, 반짝거리는 거, 넣는 거.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사장 불러. 한마디였습니다. 그 직원은 사과로 끝내려고 생각했었을 텐데 엄청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 부르라고! 곧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저기 손님 진정하시고. 당신 여기 매니저야? 저 직원이 날 도둑놈으로 물었어.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사장 불러. 안 부르면 내가 이거 다 녹음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곧이어 좀 더 높아 보이는 사람이 오더니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식으로 정중히 사과하세요.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세 사람이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품권 봉투를 건네며 사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됐습니다.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고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왜 거절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대답이 장관이었습니다. 받으면 가옥 안 살잖아.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솔직히 정신산만하고 부잡스럽긴 했음.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랑 복도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굴고. 근데 그냥 난 담임눈에 띄고 잘 보이고 싶은 관종 소녀였음. 그러나 담임은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날 괴롭히기 시작함. 어느 날 나한테 애들 다 있는데 지혜는 참 누구 닮았어? 네? 누구요? 내 전 남친이랑 바람난 년. 그래서 널 보면 화가 나네? 진짜 이 말 듣는데 학생한테 할 소린가 싶고 겁나 어이없었음. 그때부터 담임은 날 안 입고 깨보더니 어느 날 야자 시간에 내가 앞머리 좀 잘랐다고 다음날 불러서 ADHD네 정신병자네 하며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는 말이 지혜 정신병원 좀 데리고 가보세요. 그리고 3년 야자 퇴출을 받음. 여튼 그래서 야자 쫓겨나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진지하게 정신병원은 나쁜 곳 아니야. 한번 가보자 이러길래 싫다고 개 울었음. 그랬더니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래 너를 낳은 내가 병자다 이래서 웃으면서 끝남. 그 후 어느 날 청소 시간에 담임한테 잘 보이려고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이 와서 나를 강제로 화장실 청소하라고 시킴. 그래서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던 애들이랑 업무 분담하려고 가위바위보 하려는데 화장실 청소 해봤으면 알거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다? 제일 더러운 휴지통 비우기. 그거 걸리기 싫어서 맘 졸이며 가위바위보 하려는데 갑자기 담임이 나타나 호지에 네가 해! 하면서 등 미는데 진짜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서러워서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울었음. 그 이후 나의 복수는 시작됐음. 그중 대표적인 복수가 학교에서 집에서 틈만 나면 바퀴벌레 그림을 정성껏 그려서 오렸음.
그렇게 바퀴 100마리를 만들었고 담임 몰래 담임 책상 위, 서랍, 책상 밑 곳곳에 뿌려둠. 담임 소리 지르고 난리남. 그러고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는 담임의 괴롭힘을 호소하던 나의 말을 듣고는 이미 내 편이 돼 있었음. 엄마가 날 감싸던 반응이 분했던 담임은 다른 반에 가서 호지의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지 하며 비꼬고 다님.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엄마 분노해서 저 대단한 호지의 엄마인데요 하며 매일같이 항의 전화함. 그리고 나는 졸업을 했고 졸업 후 들려오는 그 담임의 근황 불륜 저지르다 걸려서 학교 딸렸다고 함. 설렘과 의욕으로 가득 찬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일주일째 날 사원 한 명이 갑자기 회사 사람 아무도 믿지 마요 다들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일진 몰라도 뒤에선 뒷담 까고 말 전달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약간 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여기가 학교야? 다들 착해서 말 못하는 거야 라고 혼을 냈습니다. 면접 날부터 저의 털털하고 개성 있는 성격을 마음에 들어했던 실장님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혼내니까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평소 저희 회사 팀장이랑 대리가 저를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졌었는데 제가 혼나기 직전에 실장님이랑 얘기하는 걸 봤었거든요. 뭔가 쎄했죠. 혼이 난 후 저는 며칠 풀이 죽어서 회사를 다녔는데 어느 날 대리가 저한테 하은씨 표정 관리 좀 하고 다녀요. 내가 신임 눈치 보고 다녀야 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혼이 났던 저는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팀장과 대리님은 저에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뭔가 쎄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저한테 와서 하은씨 회사 생활 괜찮아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까 기죽지 말고요. 아 그리고 혹시 그 박대리 실장님이랑 좀 깊은 사이니까 입 조심해요 라는 식으로 대리님을 돌려깠습니다.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었지만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갑자기 사원 한 명이 퇴사하겠다고 회사 못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리님과 팀장님이 매일같이 자기한테 다른 직원들 뒷담을 까는데 심지어는 한 명씩 서로에 대해 뒷담 까고 이간질하며 공감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면서 무시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다른 사원들한테까지 없는 말 지어내며 이간질하고 떠보고 욕했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저를 혼냈던 이유도 실장님의 예쁨을 받던 제가 질투가 나서 없는 말 지어내면서 저를 예의 없는 애로 만들었다는 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과 대리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회사 대표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팀장과 대리의 실체를 까발린 사원은 영웅이 되었습니다.